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청년 형이 아니면 자매가 형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오. 별로 비전 같지 않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별로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 미래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갖느냐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를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를 가나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게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청년 사역을 처음 교회에서 시작할 때 저는 청년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청년에 대한 애정이 있고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유재범 목사님. 유재범 목사님은 아까 제가 찬양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복음성가가 들렸는데 그게 유재범 목사님 목소리인 거 아시죠 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저는 그런 것 같던데. 우리 유재범 목사님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찬양 사역자 중에는 꽤 많이 알려지고 사역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해오셨던 분이셔서 저희들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저희 교회에 제가 초청을 했고 또 우리 청년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비전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전문가를 옆에 두고 사역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고3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은 늘 관심을, 촉각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특히 리더들, 이장들은 이 고3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언제 어떤 시점에서 그들과 접촉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쯤 이장들은 한 번쯤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가져다가 전화도 하고 지금이 제일 힘들 때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물론 잘 받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이 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들 꼭 임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수험생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좀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참이 시기가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여전히 졸업하고 취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왜냐하면 이 기간이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2080이라고 하는 이니셜이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2080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때로는 있을 것 같은데 2080은 처음 시작할 때에 20대에 시작해서 80대지 쭉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2080의 첫 출발의 시발점이 어떻게 됐는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20대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80대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다니엘을 놓고 기도하고 다니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다니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민자로 그 삶을 시작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삶을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는 바사 왕국의 이 총리까지 올라갔다. 이민자로 총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미 젊은 날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에도 그를 전국 총리로 세워서 그 이민자로 왔던 그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다스릴 만한 위치에 올라가서 평생을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60년에서 한 65년 정도가 이 높은 지위에서 그가 살았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에 이미 다니엘은 꽤 높은 지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80은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60년 동안 쭉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다니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뭔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80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어떻든 즐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 네이버 이름이 2080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한참 청년 사역을 할때그 2080이 좋아서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꿈을 갖고 제 앞에 이니셜하고 끝에 2080 해서 네이버 아이디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에 청년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이 그 2080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끝에 넣어서 하는 것들이 꽤 유행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그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의 어려움이 있고 재수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제 대학 입시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경험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까라고 하는 고민은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총리가 120방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로 그가 세움받았습니다. 예전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 사람, 잘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대상입니다. 아마 우리 한식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은 아마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것 같아요. 별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쨌든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 중에 주석가들이 보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80 정도 됐다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80이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할 그때에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것도 새 총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총리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방인 다니엘을 넘어뜨릴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허물이 뭘까? 그 문제가 뭘까를 찾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국사, 국정을 다스리는 모든 일, 그리고 생활,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허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게 뭡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이방민족이었는데 자기 신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를 주목했는데 그 주목하는 삶 가운데서도 그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행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공작을 꾸미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면 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리오 왕에게 왕을 제외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절하거나 모시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지게 합시다 라고 하는 칙령을, 금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올립니다. 왕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왕에게 최고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 칙령에 자기 어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예전과 같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세 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참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취준생, 여러분 청년의 때가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생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를 앞에 둔 우리 청년들에게는 군대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쟁의 어려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세계의 경제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 뭐 여러분들이 막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919년에 소련의 러시아의 소련의 그 막스 레닌이 공산당을
선언하고 공산주의가 시작되면서 그 공산주의가 유럽,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싸움이 언제 끝났냐면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것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무역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전까지는 서로 무역을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나라는 잘하는 나라끼리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풀어져서 모든 나라가 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사실 제가 이번 주한 주간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다니엘이 위기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에서 포로로 와서 잡혀서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수 있었을까? 그곳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과 이어서 내일 새벽에서 금요일까지 어쩌면 다음 주 우리 세대 통합 예배까지 이 다니엘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 같이 이렇게 새롭게 도전받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욥기 1장에 보면 그는 동방에 아주 부자였다. 열 자녀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저쪽에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죄를 멀리 떠나 살았다. 그러자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만약에 그게 조금 문제 있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말씀을, 사단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사단, 네가 욥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그 몸만 해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 말을 듣자마자 사단이 욥의 열 자녀를 다 데려갑니다. 동방의 가장 부자라고 했던 그 부자를 다 돈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때에 어떤 고백을 하나, 한번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제가 왜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간혹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성경에 보면 내 실수와 내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신심이 아주 분명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은 특별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를 함께 찾아보고, 저는 우리 아시교회 청년들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다니엘 같은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리오 왕도 세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인정해 줬는데 사실 그 전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이 바사 왕국 전이죠,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때에도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지혜자로, 으뜸자로 그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요,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에게 특별한 것은 민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특별한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탁월한 영혼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청년들에게 그런 탁월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이렇게 탁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그런 탁월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니까 다니엘이 그런 탁월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런 탁월함을 유지하며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 좋은 습관 때문이었는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해줄 수도 있고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인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니엘은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도장을 찍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냥 사자굴로 가서 죽임을 받게 되는 그 현장에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은혜.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청년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먼저 보고 와서 보고하는 보고하는 모습이 있어요. 10명은 그 땅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땅에 거인들을 보니까 너무 장대하고 큰 거예요. 그 사람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악한 것들은 얼마나 전염병이 빨리 있는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는요 전염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울며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봤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두 사람 중에 두 사람, 그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십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보다는 열 사람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직 20세 이상, 출애굽한 20세 이상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속에서 그의 삶을 변화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스스로를 포기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청년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121편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성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이렇게 시편 121편 6절은 끝냅니다. 8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장벽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문을 밀어서 벽을 밀어서 문을 만들고 문이 넘어질 때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벽에 손을 대고 밀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이 되고 하나님의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도, 특히 다니엘의 이 기도, 그 기도 중에 마지막에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인이 찍은 줄 알고도 예전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80세에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가 그를 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모든 길이 다 막혀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할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